조선시대에는 시조 읊는 게 모던했을 거고요. 바로크 시대에는 바하가 가장 모던했을 겁니다. 실제로 바하 음악을 당시 사람들은 너무 모던한 나머지 기괴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 이 시간에 들려드리는 모던 필 가득 찬 음악들도 언젠가는 그 시대의 고전이 되겠죠.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던 보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지영, 신재평의 모든 음악 만만세. 자, 이지영, 신재평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남 같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가족들 같아. 형제들 같아요. 제가 왜요? 삼촌 같은데? 오랫동안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재평 씨하고. 네, 재평 씨랑도 그렇고, 또 네. 지영 씨랑도 네. 물론 뭐 작업을 많이 해서, 네. 이제는 어느덧 그 기분이 작년만 해도, 작년 이 시간쯤만 돼도 저희는 몰랐잖아요. 네. 인사한 적이 없었어요. 네. 몰랐죠. 네. 전혀 몰랐죠. 1년 만에 우리 셋의 사랑이 이렇게 싹틀 줄은. 제 머릿속에 유희열 선배님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죠. 작년 이맘때는. 재평 씨는 작년 이맘때 저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약간 기인 분위기. 아, 진짜? 예, 약간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어요. 아, 저한테요? 예. 이렇게 반듯한 감성적인 것만 자극하는 그런 쪽 아니었어요? 좀 그런... 만나고 더 심해졌어요. 되게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재평 씨나 저나, 선배님 보면 이렇게 반듯하시고 피부가 하얗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만 들어도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지만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프로예요. 죽어줘야겠어. 아, 후배들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 알았네. 궁금했을 때 솔직히 저도 두 분 이미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래요? 예, 예. 자, 저 먼저 해볼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까 그래. 좀 제가 무슨 말 했었죠? 예.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그건 방송 때문에 약간 온 이미지였고요. 아, 어린 시절 때 들었던? 네, 뭐 주변 소문이라든가 제가 들었던 토이 음악으로서는 완벽주의자라고 소문을 많이 들었고요. 아.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완벽주의자, 음악에 있어서는. 같이 뜨거운 안녕을 녹음을 해본 결과 아, 나는 계속 무언가를 고치고 싶고 더 해보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그 디렉을 보시잖아요. 제가 뭐 예. 조금 더 볼륨을 그러면 딱 끊고 아, 그 부분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기사님하고 잡담하시느라 거기 바닥에다 커피 쏟으시고 동전 떨어뜨리시고 형 더 할까요? 그러니까 아, 지영 씨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너무 저 하고 싶은 대로만 맡기셔가지고 아니 너무 좋은데 아 완벽주의자까지는 아니시구나. 아니, 솔직히 알았죠. 그때 노래를 안 듣고 있었거든요. 예. 뭐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정말요? 막 뽐내면서 하더라고요. 같이 가사종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만화 그리고 계셨어요. 거기다 커피 쏟으시고 무료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되게 심심한 거예요. 네. 네, 그랬었구나.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신재평 씨 기인으로 이제 저를 알고 있었다. 저는 뭐 일단 노래방에서 저의 애창곡들이었기 때문에 토이의 노래들이 아 진짜 거짓말 같은 시간 같은 거 안 올라가거든요. 아 그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항상 이제 도전을 했던 아 안 올라가니까 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반대로 재평 씨가 지영 씨는 어땠어요? 친해지기 전에 지영이 형 같은 경우는 제 옛날에는 완전 우상이었고 뭐 비주얼이나 음악이나 뭐로 봤을 때도 저희 우상이었는데 나는 기인이었고 어느 근데 어느 날 이제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공연 같은데 이제 솔로로 활동 시작하시면서 네. 이렇게 뵀는데 저분이 이지영 이래 머리는 없어졌고 아이 길고 막 떡진 머리 예전에 네. 그러니까요. 그게 없어졌는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빛나는 외모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저의 그런 동경이 어떤 그런 재수 없음으로 딱 바뀌었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제 치졸한 질투와 시기와 그런 게 이제 시작된 거죠. 아, 내가 왜? 야, 그랬군요. 그럼 지영 씨는 재평 씨 몰랐을 때 먼저 음악을 우선 들었고 페퍼톤 저는 사람들 말로는 천재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음악이 좋아, 음악이 어때, 이 사람들은 두 명이 구성이 됐고, 이런 이야기보다, 얘네 천재소년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과연 누굴까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소개를 안 해줬어요. 대기실인가 어떤 네. 공연장 계단에서 봤는데, 어? 천재처럼 생긴 사람이 걸어오는데, 저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재평 씨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천재 소년이라는 그냥 그 추상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 그대로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신기했어요. 처음에 재평 씨 이제 페퍼톤스로만 알고서 네. 속으로 야 진짜 막말로 또라이구나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뵀던 게 그 네. 이번에 올림픽홀에서 공연했을 때 네. 저기서 싹 오는 거예요. 재평 씨가 걸어오는데 또라이가. 싹 걸어와요. 왜지? 그러면서 아, 저 친구구나. 안 봐도 그 아우라와 포스가 네. 위에 페퍼톤스 써 있는 거야. 나는 미쳤어. 이렇게 쫙 걸어와가지고 아, 저 친구구나 해서 강렬한 어떤 그 근데 몰랐을 때도 약간 천재. 저도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또 그 어떤 학교 때문에도 좀 그런 이미지도 사실 좀 있었기도 해요. 네. 그 과학이대라는 어떤 그런 느낌과 음악과 좀 자유분방함과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주고받으면은 이제 재평 씨의 천재적인 건 전혀 안 드러나잖아요. 맞죠. 근데 음악에서 나오나 봐요. 아, 진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제 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야말로 이제 진짜 천재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막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그런 비주얼로서 나타나는 그런 천재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분들은 정말? 일단 난방을 네. 바지에 넣어 입으시고 그리고 딱 캠퍼스에 가끔가다 이제 그런 분이 딱 나오세요. 어, 아, 그분은 이제 천재신 거예요. 완벽한 천재. 천재 플러스 그 기인. 가방, 네. 가방 오래된 가방. 네. 그런 걸 딱 이제 뒤로 매시고 양손을 거기에 딱 이렇게 잡아 매신 다음에 항상 잡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걸어 다니십니다. 안경 두꺼운 거 쓰시고. 장원 씨도 약간 그런 과예요. 아니요. 장원 씨는 좀 더 심해요. 장원 씨는 근데 말하면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 아, 거꾸로. 그냥 외모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호남이 형이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근데 말하는 거 들어서는 그러니까요. 다르다. 보통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르다. 말을 할 때 공연장에서 막 아, 오늘 여러분 뭐 뭐뭐 저희가 준비했고요.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장원 씨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요? 관객들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진짜로? 네,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가 놀아볼까요? 뭐가 유보와 서수로가. 아, 그때 재평 씨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약간 팔자다리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는 저도 이제 예전에 위퍼 때 그 커트 코베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때 좀 무서웠어요. 아. 그때 이미지는. 그렇죠. 약간 좀 저도 예. 그 무슨 세상에 대한 분노. 예. 그때 제가 아마 그랬던 거 누가 살짝이라도 건드리면은 칼날 같아. 바로 원펀치 날아가는. 오, 멋있어. 그러다가 홍대 그 바리스타 예, 그 예. 레이브를 하시고 빠빠빰이라든지 뭐 커피 뭐 이런 노래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네, 적잖게 실망했어요. 저도요. 그러면서 여심을 흔드는 거야.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아, 얘를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딱 처음 뵀는데 그때 뭐 이제 그 강남역 근처 삼겹살집 감자탕집에서 처음 뵀는데 너무 댄디한 거예요. 젠틀맨이시죠. 얇은 검정 넥타이에 흰색 셔츠를 딱 입고 비니를 쓰고 이러고 딱 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때 맨날 맞아. 형 비니 쓰고 계셨어요. 너무 댄디하고 모델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때 속으로 재수없다. 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셋 다. 우리 선배님 막걸리 드시면서. 자, 셋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결국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네요. 서로서로한테. 먼저 신재평 씨의 오늘의 추천곡 먼저 들어보죠. 네, 오브라더스의 서럽게 새침한 그녀. 라는 노래입니다. 서럽게 새침한 그녀. 아, 제목이요? 네, 강하죠. 서럽네요. 네, 서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공연 때는 네. 이제 바뀌어요 제목이 더럽게 새침한 그녀 네. 아, 아. 더럽게 새침한 그녀로 바뀌는데 이제 네. 음반에는 조금 이제 완화해서 서럽게 새침한 그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한 것 같네요. 네. 항상 이제 주제가 연애 이런 쪽이시니까 네. 그 어떤 그런 표현들로 재미를 주시거든요. 이번 오늘에도 아주 여름에 들으면 경쾌하고 재밌고 예.
그리고 또 그런 러브송입니다. 사실 오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동현 감독이 네. 굉장히 친하세요. 아. 작업을 같이 많이 하셨죠. 매번 작업을 같이 하셔서 예전부터 한 오브라더스 초창기 때부터 그 민동현 감독이랑 작업을 같이 하셔서 저는 민 감독님 때문에 알았어요. 아. 그 땡큐 걸이라는 노래를 네. 뮤직비디오 작업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때 일화는 아직도 회자가 돼요. 어떻게? 아, 그 민 감독님의 그 어떤 그런 해병대식 막무가내식 하루 동안에 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쉬는 시간이 없고 일단 의자가 없고 쉴 수 없고 출연자들에게 의자가 없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얽힌 막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예산의 비화. 그럼요. 네. 오브라더스 멤버분 중에 이성문 씨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오브라더스 하시기 전에는 그때부터 이제 캬바레 레이블을 운영을 하셨는데 네. 캬바레라고 이름을 짓기 전에 조그만 4채널 정도 녹음기 가지고 그 동네 밴드들 데모 만들어주고 그러셨어요. 아 정말. 근데 그걸 이제 해야겠다라고 처음에서 첫 손님이 네. 위퍼였어요. 맞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위퍼에 네 곡짜리 데모가 있거든요. 예. 거의 네 곡 중에 두 곡이 욕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시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그 이후로 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피해 다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서럽게 새침한 그녀 오브라더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오브라더스의 노래 서럽게 새침한 그녀 들으셨습니다. 참 팀 칼라 오래가고 진해요. 네. 그렇죠? 이런 팀이 국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예, 락앤롤 하는 팀은 네. 거의 유일하고요. 네. 그리고 벌써 이제 이게 4집인데요. 네. 그동안 꾸준히 같은 음악만 추구해오시고 네. 또 그 나름대로 안에서 되게 고충이 많으셨는데도 10년 넘게 그 오브라더스라는 밴드를 유지해오시고 또 동시에 이제 카바레 사운드도 네. 이끌어오시고 그런 모습들이 참 멋있어요. 멋있죠. 네. 그 옷은 몇 벌이래요? 저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양복 몇 벌 있대요? 앨범마다 한 벌씩 딱. 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오브라더스를 제가 옆에서 보면은 주 업무가 네. 세탁소에 맡기고 옷 찾아오는 게 주 업무예요. 녹음이 아니고. 네, 뭐. 근데 분명히 제 네. 공연을 봐서 느끼는 건데 네. 연습하실 때. 네. 액션, 모션 같은 거 다 맞추시죠? 아니, 하나하나. 그죠? 공연을. 그거에 더 큰 시간을, 할애를 하시죠? 옷 다음이 그거. 그죠? 옷 다음, 액션. 예, 네. 옷 다음 액션. 야, 정말 오브라더스네요. 아, 저희 위퍼 때 무대 위에서 구르는 연습 세 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타 던지는 연습하고. 아, 그립다. 기타 던지기용 기타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 있어서. 그걸 항상 연습하고 있어요. 그니까요. 제표 씨, 뭐야, 지영 씨한테 혼났다니까요, 저. 뮤직비디오 찍다가. 왜요? 형. 아. 다리 좀 더 벌리세요. 그러면 포만 나와요. 허, 뭐 이렇게 액션 지도를 해주고 그러더니까. 이야, 사람이 말이야. 자, 이번에 지영 씨의 추천곡.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만난 적은 없고. 하지만, 네. 그, 인터넷 안에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네. 쉽게 음반몰에서 쉽게 구하는 CD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뉴욕 물고기라는 분의 CD를 갖고 왔는데 네. 그분 음악 중에 왜 자꾸 눈물이라는 곡을 갖고 왔어요. 이분은 이제 혼자서 음악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뉴욕 물고기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뉴욕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술 전공을 하셨대요. 네. 뉴욕에 자기가 있었던 생활을 동경해 오면서 뉴욕 물고기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왜 붙이신 거래요? 아, 뉴욕 물고기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정말? 아, 그건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어쿠스틱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세요. 예. 포크 감성도 있으신데, 팝 감성도 있으시고. 약간 묘해요. 예.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통 인디의 색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개해드렸었어요. 예, 한 번. 왜요? 아니, 제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한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인디감의 색채가 왠지 팀명에서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음악은 또 약간의 보편적인 또 어법이 네.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음악을 출신 성분을 따지고 지역을 구분하는 건 좀 무의미한 일이긴 네. 하지만 네. 이분은 정말 출신 성분이나 지역 색깔이 전혀 없으신 자기만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은근히 뉴욕 물고기다. 진짜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아, 세상엔 정말 폭넓게 음악을 듣는 분들도 많구나. 저도 몰랐거든요. 네. 소개를 할 당시에. 자, 뉴욕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 프로젝트고요. 예, 예. 왜 자꾸 눈물이. 이 노래 듣고 와서 잠시 후 2부에 모던 음악 만만세 계속 이어집니다. 네가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정말 오래됐는데 혼자라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흘러 아무도 없이 잘 지내왔는데 지금은 나에게 슬픔만이 남아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네 힘들게만 느껴져
더 이상 행복은 없을 것만 같아서 힘들게만 느껴져. 이제 더 이상 사랑은 없을 것만 같아서 자꾸 힘들게만 느껴져. 모던음악 만만세 이지영씨 신재평씨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수정씨가요, 두 분도 노래방 가끔 가세요? 저 오늘 노래방 갔다가 빰빰빰 불렀는데 두 분 어떤 노래 부르세요? 춤은 좀 추시나요? 그리고 지영님, 예. 왜 저 일촌 신청 안 받아주세요? 아 정말요? 저 튕긴 거예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노래방 가요. 근데 안 간 지는 2년 됐어요. 제가 예전에 노래방에서 한참 힘들었을 시절에 아는 노래방 주인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연습실은 없고 이미 뺐고 노래할 공간, 방에서 노래 연습할 수 없잖아요. 아, 진짜. 아시는 분이 노래방 주인이어서 노래방에서 한 6시간 있고 막 그랬어요. 연습하려고? 네. 정말로, 예. 네. 그 반주 틀어놓고? 네. 쉬지 않고 6시간을 불렀어요. 야, 좀 슬프다. 예, 네, 그랬던 적이 한 2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노래방 간 건 아닌데, 노는 거 반, 연습 반. 혼자? 친구랑 갔죠. 혼자 어떻게 가요? 아니, 혼자 가야지 인간 극장이죠. 혼자서 노래방에서 노래 막 하고. 혼자 갔다 그럴까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야 좀 휴먼 다큐가. 가끔 되죠. 친구가 위로하려고 찾아왔고요. 보통 저 혼자 다녔죠.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토이 음악 정말 많이, 네. 아, 정말로. 진짜? 저는 제 공연 때도 거짓말 같은 시간을 불렀잖아요. 아, 하시더라고요. 네. 아. 하림 씨 노래도 많이 불렀고, 팝송도 많이 불렀고요. 팝송은 보통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 페인킬러 이런 거 불러요. 아, 그게 노래방에 있어요? 다 있어요. 스매싱 펌킨스 음악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를 법한 것도 몇 곡 있어요. 진짜? 네. 그런 거 부르고 막 그랬어요. 야. 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은 팝까지도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락도 있고. 예. 아, 그런 노래 누가 부를까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연습하려고. 그럼요. 아. 재평 씨는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 같은 시간 같은 것도 부르고 장원이랑 요런 층이 네. 거짓말 같은 시간을 좋아하는구나. 사회 부적응자들은. 근데 이제 그게 음악보다도 키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도전 도전 한번 해 보자. 이거 어떻게 말하면 스포츠 하기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기 싫고 스포츠 분위기. 우리 뮤지션이니까 한번 장대 높이 뛰기예요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도전을 많이 했었죠. 아 앞으로 노래방에서 좀 짭짤하려면 일단 키를 한 B 이상 되는 음들을 좀 쫙 고르게 해놔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같은 애들 많지 않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재평 씨 노래방 가면 춤 추세요? 저는 제 듣기로는 소문에 춘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난리가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원이랑 저랑 같이 가면은 둘이 일단 노래방을 갔다는 거는 만취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아 우리가 만취인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만취다.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네. 그때부터 이제 마이클 잭슨 노래. 아
아, 빌리 진, 어. 블랙 오어 화이트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특유의 괴성 같은 거 좀 질러주면서요. 두 분이? 예. 네. 제가 막 노래하다가 장훈이가 갑자기 랩 들어오고 이런 걸 즐겨요 저희는. 아, 관객 그 의자 위로 올라가서 막 춤추고 그러진 않죠? 그걸 보신 모양이네요? 아니 제가 아까 아시는 분이 노래방 주인이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맞대요? 아니 그분이 의자 위에서 술 취해서 올라간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김을 파선 될까봐. 그러니까. 아, 장원 씨랑 같은 밴드의 멤버랑 같이 노래방 가서 만취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야, 이게 좀 희한한. 근데 참 궁금한 게 선배님은 안 가시죠? 전 노래방 안 가요. 어, 왜요? 아, 노래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면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잖아요. 예. 네. 정말로 얘기하는 게 음정 가는 게 다 들려요. 아. 제 귀에.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노래에 빠져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샵이다. 플랫이다라는 게 다 들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정재형 선배님 콘서트 때 좋은 사람 부르셨잖아요. 네. 되게 스스로 이렇게 감동하시고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그날 유난히 노래가 더 잘 됐었어요. 잘 되더라고요. 네. 그날은. 변한 건 없냐? 히트곡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네. 왜 1천 신청 안 받아주냐요?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밀린 게 있는데. 네. 당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김영지 씨가 대구에서 보내주셨어요. 예. 평소 새로운 음악 접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아. 뭐, J-POP이나 유럽 쪽 라이센스 음반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음악을 접하시는지, 그리고 핫한 음악들 소개받는 사이트가 혹시 있나요? 자주 가시는? 예. 그건 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뭐 새로운 거 찾아듣진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흔하게 오는 정보들. 그치,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우선 빠르긴 하잖아요. 어떤 면에선 그런 친구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그러면 맞아 하고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네. 네. 최평 씨도 마찬가지. 예,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제 좀 귀를 약간 쫑긋 세우고 다니는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저도 쫑긋은 세워요. 최평 씨 음악 좀 들으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저는 재평 씨가 음악을 좀 보내줘요. 아, 예. 저한테 가끔씩 좀 추천 음악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아, 예. 좋더라고요 그런 게. 동영상은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거짓말? 불쾌하더라고요. 음악만 하고 싶은데 저는. 자, 이번에는요. 재평 씨의 또 추천곡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이안 리브스라는 미국 흑인 여가수. 의외예요. 약간 장르가 좀 다른 쪽을 좀. 이거는 이제 모던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시간이 흐른 노래인데요, 노래도. 네. 그 퍼펙트 러브라는 노래예요. 이제 이 노래를 학교 다닐 때 네. 복학해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느 날 알아서 막 삶에 지치고 무력감에 휩싸여 있던 날이 있었어요. 아마 전날 과음을 했나 봐요. 그날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주스를 하나 마셔야겠다. 음료를 고르고 있는데 딱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뭐 아르바이트생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는 음악들은 이렇게 끝나고 누구의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속이 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날 하루를 다 바쳐서 그 편의점 이제 업체에 본사에다 막 전화하고 야, 네, 그래서 난리를 좀 피웠었어요. 정말. 네, 전화하고 뭐 거기서 외주로 어디서 음악을 제공하느냐 제공한 업체에 또 전화해서 선곡표를 어떻게 얻으면 되느냐. 그래서 그날 선곡표를 쫙 받았는데 제가 몇 시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만취 네.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한 12시 거부터 4시까지를 쫙 들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찾아내는 노래라 되게 좀 저한테 의미 있는 노래고. 저런 분이면 네. 음악을 할 게 아니고 화성 경찰서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살인을 쭉 잡았죠, 범인. 저 정도의 어떤 집요한
어떤 애정 막 그런 걸 표시할 수 있었으면 범인 잡았죠. 어, 저는 지금 재평 씨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전 대단하, 정말 좀 멋있어, 네.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는데. 대단해요. 그렇죠. 네, 저 같으면 포기, 진작에 포기죠. 네. 아. 근데 그 정도로 그날에 저한테는 이게 정말 아, 반짝거리는 곡이었어요. 아. 근데 술 취한 거 말고 무슨 일이 있었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공부하기 싫고, 이제. 아. 예, 졸업은 해야겠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아. 이 노래가 저한테 빛이 되주더라고요. 아. 야, 대단하다.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동영상은 왜 보내는 거예요? 주문하지 마세요. 결백해요. 자, 다이언 리브스의 퍼펙트 러브. 그 국내에 이제 곧 내한한다라는 예, 소식이 있고요. 9월 달에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예, 주로 약간 재즈 쪽의 예. 뮤지션입니다. 예. 그 국내들도 팬 굉장히 많으시고, 예. 다이언 리브스의 노래, 신재평 씨 어떻게 보자면 그 정도로 정성이 예. 들어간 노래, 퍼펙트 러브. perfect love, so much more than I thought it would be.
다이안 리브스의 노래 퍼펙트 러브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때 90년대 초반 때 이렇게 퓨전 재즈에다가 약간 락킹한 거 조금 접목시켜서 이때 했던 음악들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멋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많이 수집하시고 찾아 들으셨을 때죠. 맞아요. 한참 아, 네. 거의 전투적으로 듣다 싶을 때. 그때가 제일 저도 막 음반 사던 시기였고 네. 그때 딱 두 종류였어요. 음악을 하는 어떤 부류가. 완전히 락의 길을 걷던 그러니까 지영 씨 같은 락킹한 음악을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퓨전 재즈로 빠졌던 딱 두 분류의 뮤지션들이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정말 이제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이제 그게 절묘하게 좀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섹션, 복잡한 코드, 그리고 막 휘황찬란한 편곡 연주.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근데 이게 듣기엔 쉬워도 오구미절이는 너무 어렵거든요. 서커스 같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음악들이 조금 다시 나올랑말랑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몇 프로듀서들이 이제 이런 음악들 막 선보이고 있죠. 어, 누가 있나요? 그, 일본에도 뭐 방금 저희가 얘기했지만. 토미타 케이치. 예. 토미타 케이치도 그렇고, 또 외국에도 약간 이렇게 복잡한 섹션들이 좀 흘러나오게 하는 90년대 음악들 다시 하는 뮤지션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저희가 페퍼톤스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 아 진짜 페퍼톤스 하면 잘하겠네요. 어떻게 말하면 창작자나 그 연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대중을 만족시키는 음악이 물론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긴 하지만 연주하는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음악들은 또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달라요, 맞아요. 저는 또 그쪽이랑 거리가 많이 좀 멀어서 제가 연주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도 선배님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또 연주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어느 정도 또 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제 음악이 아무나 그 어떻게 말 카피하기 쉬운 음악이 아니라서 코드가 많이 복잡하고 황치로 선생님도 항상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콘서트 제가 저번 콘서트 때 나는 달이라는 노래를 제가 연주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희열 선배님이 노래를 하시고 저희 밴드가 다 연주를 했습니다. 아, 그때도 노래 그러게요. 많이 하시네요. 그때는 별로 만족감이 없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아니, 그때는 별로 만족하지 못했었어요. 연주하면서. 아, 그러셨어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불만이었어요. 자, 이지영 씨, 빨리 추천곡 얘기해주세요. 어, 우선 이분 추천하기, 이분 이야기 하기 전에, 영국의 재즈 뮤지션 제이미 컬럼 얘기를 살짝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이미 컬럼 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재즈계의 이단학격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음색조차도 그렇고, 음악을 풀어가는 형식 자체도 재즈는 기본이 재즈의 바탕이 깔려있긴 한데, 그 너머에 있는 뭐 가사라든가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복장 헤어스타일, 공연에서 하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다 좀 이단화 같거든요, 재즈계에선. 근데 저는 어린 뮤지션이고, 저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또 영국이 아닌 네덜란드에서, 바우터 하멜이라는 재즈 뮤지션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이미 컬럼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요. 저랑 동갑이고요. 어, 데뷔를 좀 늦게 한 편이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참 복장도 재즈 뮤지션 하면은 어, 정장 수트 아니면 뭔가 정갈한 뭐 셔츠에 그냥 바지 뭐 와인바라든가 재즈바에 어울릴 듯한 무언 그런 냄새들이 풍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던 락커 같아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허름한 운동화, 헤어스타일도 막 락커처럼 이렇게 좀 부시시하게 하고 다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얜 모델 하지 왜 음악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얘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약간 이지옥 씨랑 이미지 겹치기도 한다. 아니 그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에 무슨 말 할지가 너무 두려워.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어, 정말요? 아, 정말 저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네 제가 아무튼요. 아, 네덜란드 재즈 보컬이에요. 예예. 예. 어, 바우터 하멜의 브리지라는 곡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요. 두 분과는 다음 주에 또 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The room lights up with fine white stars.
moonlight seems to beam out of her eyes. She doesn't seem to notice, but she doesn't need to. She's had her share of compliments and lies. She says, come turn off your radio and let's go dancing. Party young to sit at home all night. What's the use in sleeping when we're in this city that tries to stay awake with all its might? Cause life just feels so breezy, just feels so comfortable and easy, just feels so light and soft. Windy night seems tropical and bright, like champagne-colored drops of neon light. With melodies and treasured pleasures, let's make the snowflakes melt before they fall. No agonizing, painful hardships left to conquer, no traumatizing childhood to recall. Come turn off your radio and let's go dancing. There's far too much to see to stay inside. The use in sleeping when the world could crumble. So just sit back and please enjoy your ride. Cause life just feels so breezy, just feels so comfortable and easy. Just feels so rising summer, winter night seems tropical and bright, like champagne colored drops of neon light. With fine white stardust.